예, 어제 아침에 출발 전 분위기는 힘들었는데요. 주말에 이제 미증시 하락분을 반영해서 어제 선방했고요. 오늘도 이제 분위기가 좋게 출발을 합니다. 개장전 전략 MTN 이양영 전문위원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예, 중국이 결국 나섰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뭐 늘려주겠다. 미국의 강경에 대해서 지금 제스처를 내면서 미증시, 기술주, 반도체주 급등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 그 영향으로 한국 반도체 업종은 부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우려가 아침에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말이죠.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리는 것으로 일단 얘기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스스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좀 요구를 한 거죠. 미국에서 중국에다 대놓고 미국산 반도체를 좀더 많이 사달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 하면 만드는 나라가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닙니까? 한국과 일본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좀 있고 대만에서 약간 조금 이제 웨이퍼 회사들 조금 좀 있고 뭐요 정도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보면 상대적으로 미국산을 많이 더 사면 한국에서 물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분명히 시장에 있고요. 그런 논리적 근거 분명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만 말씀드리면 관련된 얘기로 보면 인텔과 퀄컴이 각각 6.3% 그리고 퀄컴은 4.6%나 오늘 올라가. 같다는 건 사실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뭐 최근에 조정에서 다소 더 벗어나면서 2.5%까지 반등하는데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한국이 되겠는데 이런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무역 전쟁을 아무리 하건 안 하건 간에 중요한 것은 압도적인 기술력, 압도적인 생산 캐퍼, 아니면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 이런 세 가지 정도를 갖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런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저 반도체가 어떤 공급보다 수요가 워낙 많아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와중에 한국산 물량을 줄여갖고 미국으로 간다? 물론 더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도 더 비싸 값이 올라갈 텐데요. 그래서는 당장은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퀄컴이나 인텔이 대부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좀 하고 있고 SK는 사실 극소수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는 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길게 봐서 수요 공급이 지금같이 한 2년째 지금 뭐 슈퍼사이클이다 어쩌다 저쩌고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메모리 쪽에서 낸드가 됐건 디램이 됐건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캐프가 많이 늘어나서 실제로 보면 수급 불균형이 깨졌다. 가격도 좋지 않은 와중에서 물량을 지금 미국으로 옮긴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겼느냐는 거죠. 작년에 말이죠. DRAM의 공급 능력이 많이 늘어날 거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2017년에서 18년 올해 늘어나는 거는 1%, 2%밖에 늘어나지 않을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낸드도 지금 10% 내외 증가밖에 없을 거란 얘기합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급 사이드의 증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은 당장 상관없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가 밀린다? 그럼 매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다 현실화돼서 진짜 현실화돼서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이 많이 만들거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보다 두세 배 만들고 뭐 인텔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또 여러 더 만들어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좀 쪼그라들면 큰일 나겠죠.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 전하고 있습니다.